광개토왕비문 영락 10년 경자년조 고구려 광개토왕의 신라구원 대마도 정벌 및 친이 왜 본토를 정벌하여 군국으로 삼당 1. 경자년조 비문풀이 글자가 보완된 원문의 출처와 해독불능자가 포함된 원문은 마지막에 붙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라구원 영락 10년 경자년 서기 400년에 교서로 보기 5만을 보내어 신라로 가서 구하게 하시니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까지 외인들이 그 안에 넘쳤는데 고구려의 관병이 바야흐로 이르니 외적들이 물러가고 관병들이 뛰어 협곡을 넘어 공격하여 오며 뒤로 급박하게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은 즉시 귀복하였으며 알라인 수병은 신라성을 빼앗고 도성에는 왜구들이 성을 크게 부수었으나 아군의 공격을 크게 당하여 괴멸되어 남김이 없게 되니 왜는 결국 나래로 쳐서 항복하거나 죽은 자가 10중 8구였으며 모두 신하로서 따라왔다. 탁순 공치 및 왜 본토 정벌 알라인 수병이 가장하여 생각을 고쳐먹고 왜가 감히 전쟁하려 회귀탄과 탁순의 모든 적들과 다시 거병을 모의하니 고구려의 관병이 먼저 제압하여 바로 탁순을 취하고 좌군은 담로도를 거쳐 담마에 이르고 우군은 난파를 거쳐 무장에 이르렀으며 왕께서는 곧바로 축사를 건너시니 모든 적들이 모두 스스로 무너지고 나뉘어져 고구려의 군국이 되었다. 알라인 수병 신라 구다천의 신복 조공 알라인 수병 옛 신라 매금이 아직 직접 조공하지 않다가 이제 조화를 시작하니 광개토경호 태왕께서 능히 덕으로서 구제하고 교화하시어 모두 신복이 되었으며 구다천도 역시 조공하여 왔다. 2. 부연 설명 영락 9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해인 영락 10년인 서기 400년에 고구려가 백제, 왜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하여 구원한 기록이 된다. 이때 고구려는 대마도와 왜의 구주 큐슈와 본주 온슈를 정복하여 복속시켰던 것이다. 서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호태왕이 교서를 내려 보병과 기병 5만을 신라로 보내어 구하게 하였는데 남거성에서 신라성까지 사이에 왜인들이 넘치고 있었던 것이며 고구려의 군사들이 이르자 왜적들이 물러갔고 임나가라 대가야의 종발성에 이르자 종발성이 곧 바로 고구려에 항복하였다. 이때 가라의 하나인 알라함한 아라가야의 수병 보초병들이 신라성을 빼앗고 신라의 도성에는 왜구들이 성벽을 크게 무너뜨렸는데 고구려군이 공격을 하니 크게 패하여 괴멸되었는 바 왜군의 수가 전체로 쳐서 항복하거나 죽은 자가 80%, 90%였다는 것이다. 대마도의 임나가라대 가야의 분국으로 존재하던 임나가 신라에 속한 좌우가라 고구려에 속한 인이가라 백제에 속한 계지가라의 삼가라로 나뉘어진 후 서기 400년에 모두 고구려에 복속시켰다. 알라인 수병들이 거짓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왜가 회귀탄과 탁순의 모든 적들과 감히 전쟁하려 다시 거병을 모의하였는데 고구려의 관병이 먼저 제압하여 바로 탁순을 취하고 좌군은 담로도를 거쳐 담마에 이르고 우군은 난파 지금의 본주의 오사카를 거쳐 무장에 이르렀으며 왕께서는 곧바로 축사 지금의 구주의 후쿠오카를 건너니 모든 적들이 모두 스스로 무너지고 나뉘어져서 고구려에 속한 군국이 되었다. 여기서 고구려군은 지금의 일본 본토까지 정복한 것이 되는데 광개토호태왕께서 직접 이끄는 군대가 건넌 축사는 축자로서 지금의 구주 큐슈에 소재한 복강 후쿠오카 지역이 되는 것이며 고구려의 좌군이 거쳐간 담로도는 지금의 오사카 바로 서남쪽에 스모토라는 지명이 있는 섬이고 좌군이 도착한 담마는 오키섬 남쪽의 북부 해안가에 있는 도토리 지역이며 우군이 거쳐간 난파는 지금의 오사카 지역이고 우군이 도착한 무장은 지금의 도쿄 지역이 된다. 이들 담로, 담마, 난파, 무장은 당시 외의 중심지로서 이외의 땅이며 이세, 대외, 기, 대화의 땅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광개토호태왕이 서기 400년에 대마도는 물론 일본 본토를 복속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된다. 이때 왜는 인덕왕이 서기 399년에 죽고 이중왕이 서기 400년 2월에 섰는데 이 이중왕 때
고구려가 정복한 것이 된다. 알라의 본국은 아라가야로 지금의 하만에 있던 가야이고 알라는 아라가야 밖의 분국으로 신라의 매금 즉 내물왕서기 356년서기 402년이 직접 고구려에 조공하기 이전에 고구려 광개토경호태왕에게 모두 신복하였던 것이 된다. 즉 신라왕이 직접 고구려에 가서 조공하기 이전에 이미 알라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아마도 서기 391년 신묘년에 고구려가 신라 왕자 실성을 인질로 잡을 때 바다를 건너 왜를 격파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고구려가 아라가야의 분국이 되는 왜 땅의 구주 알라를 정복하였던 것이 되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 될 것이다. 알라인 수병은 곧 알라의 수병으로 왜와 함께 신라를 괴롭힌 자들이다. 이때 알라인 수병들도 고구려에 신복하였던 것이다. 소위 한반도 남부의 하만에 자리한 아라가야는 지금의 구주를 개척하여 분국을 두었던 것이 되며 광개토호태왕비의 알라인 수병이라고 기록되는 수병을 구주에도 두고 있었던 것이 된다. 임나가라인 대가야는 지금의 대마도에 분국을 두고 있었던 것이 되는데 처음에는 대마도의 서북지역을 차지하였으나 나중에 대마도 전체를 차지하여 대마도가 곧 임나가 되었던 것이다. 임나는 구주의 알라를 복속시켰다. 나중에 대마도의 임나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누어 다스리게 되고 이어 서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호태왕이 대마도 전체를 접수하였던 것이 되며 구주 땅의 알라까지 정복하였던 것이 된다. 원래 구주의 알라국은 웅본성에 있었고 원래 홀본인으로 고구려와 친교가 있었으나 뒤에 임나에 복속하였다고 한다. 구주의 알라국과 이웃한 다라 한국협보의 다파라국은 아소산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협보는 고주몽의 의형제로 고구려 개국공신이며 홀본으로부터 온 자이다. 다라 한국은 대마도의 임나를 병합하여 3국을 두고 구주의 7국을 두어 연정을 실시하였다. 알라국의 동쪽에 왜가 있었다. 이때 구다천국도 역시 고구려에 조공하였던 것이 되는데 구다천국은 옛 한국의 12안국 중 하나로서 서기 전 5000년경 이전부터 존속해 온 나라이며 대응 안녕 서편에 있는 나라로서 거란의 북쪽으로 비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가 된다. 이상으로 글자가 보완된 원문은 단학회 제사대 회장을 지내기도 하신 이덕수 선생이 편엔 대고구려 제국 국강상관계 토경평안호태성제릉비 대한민국 임시정부 평안북도 독판 벽산 이덕수 고석 대한민국 8년 2월 서기 1926년 2월에 실려있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